우크라이나가 기대를 품고 반격작전에 나섰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 우크라군이 러시아군의 점령지를 되찾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미국 CNN은 최신 정보를 브리핑받은 미국과 서방 고위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 냉정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한 서방 고위 외교관은 앞으로 몇 주간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진전을 이룰 기회가 있는지 계속 확인해보겠지만 교착 국면을 타개할 진전이 실제 만들어질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해 보인다고 털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기갑부대를 훈련시키는 미군 지휘관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최근 돌아온 마이크 퀴글리 미 하원 의원도 내가 받은 브리핑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전쟁 중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크라군에게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러시아군이 동부와 남부 전선에 구축해 놓은 다층 방어선을 뚫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뢰 수만 개와 거대한 참호망이 있는데 우크라군은 이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사령관들은 사상자 축소를 위해 부대의 진격을 중지시켜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서방 고위 외교관은 러시아군이 갖춘 여러 방어선 가운데 1차 방어선조차 우크라이나군은 깨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이 앞으로 몇 주간 전투를 이어가더라도 7에서 8주에 걸쳐 돌파하지 못한 그들이 더욱이 병력이 줄어들 상황에서 갑자기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느냐고 상황을 비관했습니다. 서방의 여러 관리들은 날씨와 전투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보이는 올가을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진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방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최신 무기 시스템을 다루는 훈련을 8주밖에 받지 못한 것도 최근 반격이 더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우크라군이 최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러시아의 취약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더딘 반격 속도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반격이 시작될 때의 낙관론과는 대조되는 서방의 최근 평가.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평가 속에 대반전의 반격을 나설 수 있을지 전쟁의 향방이 주목됩니다.